금방 급하게 연락드리느라 이게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랬어요. 괜찮아요. 예, 어때요, 지금 시내 주행? 시내 주행. 제가 발 컨트롤 하면은, 7 이상 나옵니다. 7 이상? 시내 주행. 예. 그, 그러면은 뭐, 연비가. 한 지금 20% 이상은 좋아졌는데요?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. 네, 더 되는 것 같아요. 뭐, 네. 저희가 처음에 상담할 때10% 내외라고 말씀드리지만, 네. 실질적으로 사장님처럼 종합 세팅 해가지고 한150% 이상 세팅값 하면 이 네. 정도 효과는 나와요. 예. 그렇군요. 이게 또 고속도로에서는 12 이상 나옵니다. 예, 계속 그런 건 아닌데, 제가 체크해봤는데 11m로는 안 떨어져요. 아마 조금씩 더 좋아질 수, 봄 되면 더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예. 타보세요. 이게 그 저번에 고속도로 타고 왔잖아요. 오늘도 이제 고속도로를 탔는데 느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그게. 이렇게 좋아져요, 계속. 예. 이제 이슈가 계속 익숙하면서 좋아지니까. 예. 차 예. 없을 땐 고속으로도 한번 좀 밟아주세요. 이번에 그렇게 해보려고요. 그러세요. 이게, 왜냐면 아까 미션 오일을 넣을 때, 저 기사가 이게 점도가 묽어질 텐데 괜찮냐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한 번에 다 넣는 거냐 다시 여쭤봤거든요. 전혀 상관없어요. 그렇군요. 네, 그거 넣으면 또차또 훨씬 더 부드러워질 테니까 한번 타보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또 연락드릴게요. 네, 들어가세요. 예. 네.